안연왈 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장을 유아여이 유시분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요. 공자께서 위안연왈 안연한테 말하기를 용지즉 행하고 용지할 때 지는 동사화하는 거예요. 써준다면 그죠? 써준다면 행하고 뭘 행합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를 행하고 사지즉 우리들을 버린다면 장 숨기를 숨는 것을 여기 보면은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나 덕을 숨김없이 펼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원천 불우인이에요.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남도 원망하지 않는 그죠? 자신의 덕을 더 닦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유아여이 유시분자. 오직 유자가 아주 중요한 자지요. 오직 나하고 너. 그죠? 너가 있을 따름이다. 응? 세상에 우리를 써준다면 나가서 능력껏 발휘를 하고, 안 써준다면 그냥 이 안자가 그냥 그 뭐였습니까? 안자가 반소사 음수 그랬죠? 그냥 찬물 마시고 했던 거. 그렇게 숨어서 할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보시면요. 윤씨발 용사는 무역이요. 용은 써주고, 그죠? 사는 버리는 거예요. 써주거나 버리는 것은 무역이. 자기에게는 관여됨이 없어요. 남이 써주는 거잖아요. 남의 관점에서 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있죠. 내가 쓸 만큼 자료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는 건내 문제지만 다 갖추고 있다 해도 남이 몰라보고 안 써주면 그만이잖아요. 써주고 안 써주고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이거예요. 행장은 안어소우예요. 행하고 숨는 것 그것은 안어소우. 우는 만나루자지요. 만난 바에 편안히 여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만나기 전에는 만나려고 용을 쓰고, 그죠? 너 능력 없으니 그만둬라고 내쫓으려면은 거기 붙어 있으려고 용을 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명은 부족도야라. 그러니 여기 갑자기 명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 뭐 하다가 안 되면 명의로구나 그러잖아요. 그 명은 부족도. 여기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그 명은 이 자리에서 좋게 말할 게안 된다 이거죠. 써먹든 못 써먹든 그것은 내가 써먹게끔 갖추고 있기는 하되 갖추는 문제는 내 문제지만 써주고 안 써주고는 남 문제잖아요. 안자 기어 성인고로 안자의 경지가 기자는 거의 기자예요. 뭐 평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게 본래는 몇 기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성으로 써 있을 때는 거의 기자야. 안자가 성인의 경지에 거의 다가갔기 때문에 능지라. 또한 안자도 그렇게 용사 행장을 할수 있을 거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그 정자왈 잔주에 있지요. 거기 잔주에서 권류사 지자 바로 옆에 보시면 군자 소성 이렇게 돼 있죠. 군자가 성품으로 한 바는 수대나 행불가언. 비록 크다고 하지만 행함이 행해진다 해서 성품에 더해지는 것도 없어요. 본성 그 자체대로 그냥 사니까. 수 궁거라도 불순은 비록 아주 궁축하게 산다 하더라도 성품 면에 있어서는 덜어질 게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나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런 말이에요. 자로왈 그러자 이
이 공자께서 안연을 칭찬하신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자로가 묻기를, 자행 삼군 즉 수여 실이 있고, 자는 여기 선생님이야, 공자님이, 그죠? 선생님께서 삼분을 행하신다면 수여 실이 있고, 여자는 더블 여자예요. 누구와 더불어 하시겠습니까? 삼군은 아시지요? 1군, 2군, 3군 이렇게요. 12,500이니 비군이니, 12,500명이 옛날에 군이었단 말이죠. 군일이니 대국은 3군이라 큰 나라는 3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100만 명, 군사가 100만 명 이상이 돼야 원수라는 직함이 있지요. 우리나라 60만이기 때문에 별 다섯 개 원수가 없지요. 응?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3군이라는 말은 그 거대한 군사를 말해요. 자로, 견, 공자, 동, 미, 안연하고, 자로가 공자께서 홀로 유독 안연의 미 아름다움을 이제 안연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죠? 자부기용하여 스스로 그 용기를 자부해서 우리 자부심이라고 하지요. 스스로 자부해서 의 부자 약행 삼군이면 필여기동이라 의자는 의도하건대 뜻하건대 부자께서, 공자께서 3군을 행하실 것 같으면, 즉 3군을 끌고서 어디 전쟁을 하든지 이런 때 같으면 필여기동으로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의도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공자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자활 포호 빙하하여 사이 무회자를 오불여야니. 포호라는 것은 포자가 이게 포악할 포자인데 여기서는 맨손으로 때려잡을 포자예요.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대단한 용기지요. 빙하라는 것은 중국의 황하수를 맨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수영 잘한다고. 아주 용기가 대단한 거잖아요. 포호 빙하하야 사이 무회자.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를, 어떻게 보면 만용을 부리는 거잖아요. 오 불려야니 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하지 않을 것이니. 자로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죠? 포호빙하하는 사람이거든. 필이야, 그 다음에 겉까지만 딱 잘라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지요. 필야 반드시 임사히 구하며 자기 해야 될 일에 임하여서 구 구자는 저걸 어떻게 다 하지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예, 걱정하며 호모이 성자니라. 그 꾀를 좋게 하여, 즉 좋은 계책을 세워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거죠. 참 근사하지요? 포호라는 것은 도박이에요. 도자는 예, 한갓 맨주먹, 그렇지. 맨주먹으로, 칠박자니까 맨주먹으로 쳐서 잡는 거고, 빙하는 도섭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지 않는 것이 도섭이에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죠. 구는 위, 경, 기사요. 여기 굿자는 벌벌 떠서, 떨어서 쩔쩔 매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위, 경, 기사. 그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대답을 쉽게 하지요? 그게 아니고, 저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경기사예요. 성은 위, 성기문이, 여기 성공할 때 성자는 그 꾀를 완성시키는 것이니, 성취시키는 것이니. 언차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개, 이, 억기, 용이, 교지나. 다. 억자는 누를 억자예요. 억압한다 할때 억자지요. 억기용, 기용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그 용기니까 자로의 그 용맹을 누르면서 교지, 그를 가르친 말씀이지만, 연이나 그러나 행사지요. 여기 사자는 군사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 군단, 사단 그러지요.
사자는 이게 사단 사자예요. 이게 군사를 행하는 요체가 실불외찬이 진실로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냥 겁 없이 그냥 몇만 명씩 그냥 갖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사이 구 호모이 성하는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자로 개 불지하라. 그러니 자로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모르는가 보다 이거죠. 차로 모르는 점을 일깨워 준 거죠. 사시왈 성인이 행장지간에 무의무필하니 사시가 말하기를 성인께서는 행장지간에 행지간 장지간 이 말을 줄여서 행장지간이라고 쓴 거지요. 행지간은 뭐요? 행하는 사이. 장지간은 숨겨져 있는 사이. 그 사이에 무의무필 의필고아라는 말이 있어요. 의는 의도, 필은 기필. 무슨 얘기죠? 의도하는 바도 없고, 기필하는 바도 없으니. 즉, 주어진 때에 그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 기행이 비탐이요. 그 행하는 것이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행할 자리에 가면은 행한다, 그 말이에요. 기장이 비독선년에 그 숨는 것이 홀로 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독선기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땐나 혼자 몸이라도 그 선을 지켜나가고 선을 수양해 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숨는다는 것이 그 독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약, 유, 욕심이면 만일 욕심을 갖게 된다면 불용이 구행하고 써주지도 않는데 행하기를 구할 거고 사지 불장이라 글을 이제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데도 숨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더 붙어 있을까에 고민을 할 거단 말이죠. 시로 이러므로 유안자야 위가이 여차니 오직 안자 정도의 경지에 간 사람이라야만 가히 여차 여기에 여자 밑에 예라고 써 있지요. 이때는 참여한다. 그 범주에 끼어들 수 있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 가히 낄 수가 있으니 그 경지에 낄 수가 있으니 용사 행장에요. 자로 수 비유 욕심자나 자로가 비록 비유 욕심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공자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다 실천 못하고 또 좋은 말을 들을까 걱정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미능 무 고필야라. 그러나 능히 고필. 고는 고집. 그죠? 고집스럽고, 필은 기필이에요. 기필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죠. 아직 의필고아 이 경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의는 의도, 필은 기필, 고는 고집, 아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의필고아거든요. 아직 그것을 벗어나는 경지는 못됐다 이거예요. 지이행삼군으로 위문즉 지자는 심지어 이렇게 해서 갈게요. 심지어 행삼군 삼군을 행하는 것으로서 위문 질문을 한것 보면 기론이 익비의니 그 의논이 더욱더 낮은 것이니 의필고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차원이 더 낮은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 부자지어는 공자님의 말씀은 개인기실이 구지라 대개 그 실책을 인하여서 그것을 구해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부 불모면 무성이요 무릇 도모하지 않으면 그저 꾀를 내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고 불구면 필패니 그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그렇지요? 소사도 상연커든 작은 일들도 상자는 오히려 상자에 오히려 그러하거든.
이황어 행삼군화 하물며 삼군을 이끌고 가는 전쟁의 일이야 말할 게뭐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삼군이라는 것은 그 삼군을 끌고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경지에 끌어넣는 거잖아요. 서로 둘이 치고받고 죽이고 서로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란 게. 그것을 함부로 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은 임사이구 호모의 성. 그 구절을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자위야년왈용지즉 행하고 사지즉 창을 유아여 이유시분점 윤시왈용사는 부예여 기요 행장은 안어수니 명은 부족도야라 안자의 기여 성인구로 역능지람 자로왈 자행상군즉 수여실이꼼 12,500이니 위군이니 대군은 삼군 대국은 삼군이라 자로이 견 공자의 동미 안연하고 자부 기용하야 의 부자 약행 삼군이면 필력이 동이라 재활포호 빙하야 사이무회절을 오불여야니 비랴 임사이구하며 호모의 성자야니라 보호는 도박이요 빙하는 도섭이라 군은 위경기사요 성은 위성기문임 언차는 개이억기용이 교지나 연이나 행사지요의 실불외차님 자로이 개불지야람 사시말 성인이 어행장지간에 무의무필하니 기행이 비탐이요 기장이 비독선냐님 약유욕심즉 불용이 구행하고 사지 불장의람 시로 유안자야 위가이예여천이 자로이수 비유 욕심자남 연이나 미능 무코필야라 지이행삼군으로 위문즉 기론이 익비의님 부자지연은 개인기실이 구지람 부풀무면 무성이요 불구면 필패니 소사도 상연거든 이황어 행삼군호암